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먹을 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베이글인데요. 이게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런던 베이글 뮤지엄하고 콜라보해가지고 아침 시간에 요 베이글을 할수 있도록 딱 이벤트를 진행했거든요. 딱 3일 이벤트를 했는데, 회사에 있던 동료가 7시 반인가 가니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7시 반 정도면 갈만하겠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조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일찍 가야지 하고 7시 20분에 갔는데, 웬걸 품절이래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허탕쳤습니다. 그래서 아, 마지막 날 이제 얼마나 일찍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왕 가는 거야 그냥 한번 일찍 가보자. 그래서 6시 50분쯤 회사를 갔거든요. 갔더니 번호표를 안 주더라고요.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딱 번호표 숫자를 딱 보니까 제 번호가 518번이에요 제 앞에 517명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까지 온 거야, 이 베이글 하나 먹으러.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베이글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일찍 출근할까? 평소에 일찍 출근해서 일하라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이 베이글 하나 먹자고 이렇게 일찍 출근한 거 보니까 정말, 아, 진짜. 어쨌든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게 되게 핫한 아이템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서, 저도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음식인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라고 생각하고, 딱 하루 고생해서 줄 서서 득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티슈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티슈가 이게 휴지 같지가 않죠, 생긴 게. 근데 티슈에도 이렇게 뭔가 구구절절 영어가 쓰여 있고요. 유니크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먹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침에 타고 지금 이제 퇴근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펴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봤더니, 대략적으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한 다음에 먹으면 맛있대요. 여기에 있는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커피도 같이 줬어요. 커피는 아침에 다 마셨습니다. 마시고 케이스만, 케이스도 되게 독특하죠. 그림들,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들, 이쁘죠. 되게 유니크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첫날은 프리젤, 겉바 속촉, 뭐 요런 스타일의 베이글이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봤던 저희 직원은 그냥 막, 아, 이게 이렇게 막 열광해서 먹을 정도인가? 뭐이 정도의 평이었고요. 두 번째 날이 무화과 베이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는 주변에 먹어본 사람이 없어서 평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타온 마지막 날은 바질 베이글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림치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집에 크림치즈가 없어가지고 같이 먹어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날 것으로 한번 먹어보고 시식을 해보면, 아, 바질 이런 맛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도 커피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자, 가져왔습니다. 아,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자, 커피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커피 따로 탔는데, 집에서는 주로 디카페인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부담 없이 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맛인지 볼까요? 30초 돌리니까 푹신푹신, 촉촉하고 따뜻하고 괜찮네요. 확실히 색깔은 바질이랑 똑같은 색깔이고, 되게 촉촉하다.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하고, 달달하면서도 바질의 맛이 느껴지는. 근데 그렇다고 바질의 그 약간 씁쓸한 맛 있잖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크림치즈 없이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맛있네요. 커피랑도 잘 어울리네. 베이글들이 약간 달달하잖아요. 그 달달한 맛에 씁쓸한 커피랑 같이 마시니까 잘 어울려요. 아, 전혀 먹어 살찌는데. 근데 맛있긴 한데, 막줄 서서 그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제 아까운 시간 들이면서까지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에요. 뭐제 인생에 그런 맛은 없었지만, 그건 가치관의 차이겠죠. 그렇게 먹어서 행복한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럴 시간에 그냥 다른 더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그렇게 미련 가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어쩌다 한번 정도는 이렇게 좋은 경험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가 준비해준 이벤트 덕분에 좋은 경험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거
또 찾아가지고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